일반적인 회사에는 들어갈 수 없는 스펙들을 다 모아놨어요, 저는. 평균 학점도 0점대였다가 그리고 공인 영어 성적 아예 없죠. 자격증 없죠. 인맥 없죠. 그런데다가 정신병 있죠. 그러니까 안 뽑아줘. 어차피 인생이 망할 거라고 나는 늘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내가 버틸 수 있게 한마디만 알려달라고 했는데 유산소 운동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. 아니 난 40분 동안 뛰고 와도 부정적인데 어떻게 하라는 거지? 40분 뛰면 행복해지지 않나? 그러니까 그거는 기본 긍정적인 사람들이 파워를 얻는 거고 역행자의 이의 전략이 굉장히 유명해졌죠. 정말 많은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 무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맞지 않아요. 타고난 천재들이나 아니면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삶을 바꿀 때 쓸 수 있는 무기고 저 같은 사람은 8법칙, 하루에 8시간은 책을 읽어야 돼. 그러니까 그 정도 도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는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제 방에 한 200권이 남겨져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. 절대 베스트셀러 반열에도 못 들어갈 것이며 누구도 안 사는 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. 그냥 첫날에 베스트셀러 오르는 거 보고서 그냥 이게 말이 되나? 솔직히 생각 못했죠. 전혀.